무명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임성근의 행태를 보면 또 네. 본인의 책임을 계속 회피해 나가려는 그러니까 비겁하잖아요. 끝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군이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이고 죽은 우리 최상병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하나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같이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인 대통령이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어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여당까지 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의문인 게 가령 그런 얘기를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와 이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성근 사단장을 넣은 것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오늘도 보도 나온 것에 근거 갖고 말씀드리면 아까 외압 얘기했잖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조사본부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청구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달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가 아니라 관련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혐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혐의자는 지금 경찰에 넘어간 그 혐의자 두 명.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단 간부들.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는 거여서 그 이 수사 결과에다가 수사 결과 보고서에다가 혐의자를 아무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도 혐의자는 아무도 쓰지 마세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 두 명은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은 써라. 에. 그러면 그 두 명은 써라라는 의견이 지금 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이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끈 조직의 입장이 되는 건데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혐의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애초에 깨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논리는 사실 훨씬 전에 김웅 의원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예. 페이스북에. 있었죠. 다 예. 그렇죠. 전 의원이죠. 예. 다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라고 썼습니다. 무식한 소리라고 이미 썼는데도 여전히 막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무단 이첩이다라는 주장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무단 이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측의 반론이 있어요. 이게 무단 이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러면 이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이냐? 없었어요. 공문을 보낸 것이냐? 네. 그것도 없는데. 김기현 사령관은 알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이첩한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렇죠. 네. 그럼 지시도 없는 것을 왜 하지 말라는 지시도 없었던 것을 그렇죠. 왜 무단 이첩을 했다고 하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이첩을 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었으면은 지시를 이첩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지시를 왜 안 했냐 그럼?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시를?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지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요거 논리에 굉장히 김민하 평론가의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다는데 아, 오늘 드디어 저에게 너무 정확하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이지만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사권이 없는데 그럼 수사권 없는 사람한테 왜 지시를 내려요? 수사에 관한 지시를. 이게 아까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 그럼 수사권이 없으니까 박정훈 대령이 완전히 뻘짓했네요? 그럼 그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진실을 좀 밝히지. 왜 1년 전에는 조직적으로 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사령관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직권남용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스스로도 위법성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법률가가 아닌 사람도. 그거는 이제 와가지고 수사권이 없다. 박정은 너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궁색하다라는 거고 제가 그렇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군사법원법 228조에 보면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수사권과 관할권을 헷갈리고 있는 건데 아. 보세요. 228조에 보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할이 없으면 인지했을 때 이첩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하는 어. 과정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지 요리합니까? 수사단장이 뭐 미용을 아니, 합니까? 계란말이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건 대통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요 헷갈리신 거예요.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단장 해병대 예. 군에서 발생한 사건 다 수사권 갖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냐? 사망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2조에 의해서 관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우기니까 참 이게 난감한 거고 아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좀 법문을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네. 일반인이 봤을 때 아 생물학적으로 이게 좀 숨이 끊어졌구나. 아 죽었구나. 아니 기절했구나. 이렇게 보는 생물학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 의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 기계 꽂아 놓잖아요. 근데 이제 뚜뚜뚜 하다가 뚜 하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사망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심정지설부터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최혜병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실종인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거를 법률적으로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단장이 따지면서 초동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죠. 그게 구속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속기라는 거예요, 군은. 그게 군사법원법이에요. 임성근의 로비도 네. 손 떼야 네. 되고 박정훈 대령도 더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수사 딱 해서 넘기면 경찰이 보고 또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렇지. 그러다가 경찰 여기에도 경찰청장도 개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갖다 검찰에 넘겨서 재판 넘겨라. 아니, 이 프로세스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간에 이상하게 불청객으로 그 껴가지고 다 방해질을 하고 다닌 거예요. 아 이러면 대통령이 재판도 혼자 하시죠? 모든 걸 다 혼자 하시죠? 삼권분립이 아니라 그냥 일체로 하시죠 그러면 대통령. 그때가 언제냐? 중세입니다. 중세, 중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이 1687년인가요? 876년 정도. 잠깐만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상황 자체가 최상병 특검이라고 우리가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특검이라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특검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상황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 꼬여 있는 상황을 저는 이거를 그래서 김건희 배우자 특검 또는 김건희 남편 특검이라고 부릅니다. 예. 왜냐면 김건희 남편 특검이라고 부를 수밖에 왜 없어? 네, 왜 없어요? 적합한 표현 같기도 하고 김건희 남편 특검이요? 그렇죠. 아... 저도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겠네. 김건희 남편 특검으로. 왜냐면 윤석열 특검이라고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 새로운 아니면 알라바이 아빠의 특검 어떻습니까? 알라바이 아빠 특검. 알라바이 이번에 듣고 왔잖아요. 아니, 아빠 아닌가요? 알라바이 아빠. 서울대공원으로 보낸다잖아요. 아, 서울대공원? 자 이게 저 웃을 일이 아닌데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기 위해서 국회 입법청문회 때 나왔던 그 표 있잖아요.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웃겨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웃을 일은 아닙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같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팩트가 아닌 거는 팩트가 아닌 걸로 제가 걸러드릴게요. 임성근 사단장이 고속 변호사, 고속 변호사는 지난번에 용인 병인가요? 용인에서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런데 임성근이 고속과 휴가 중에 혹시 만났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 아닙니다. 의혹이 있고요. 임성근과 김태효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임성근과 이모 씨 블랙펄 인베스먼트의 대표였죠. 사장님이었는데 이모 씨. 저는 이분을 블랙펄 인베스먼트니까 검은 진주, 흑진주 이모 씨라고 부릅니다. 흑진주 이모 씨. 흑진주. 아, 좋은 별명이네요. 흑진주 씨. 또 검은색으로 해놨네요. 흑진주. 예,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이분은 골프 멤버로 초대를 받았어요. 1사단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카톡이 나와 있는데 그 카톡에서 초대를 한 그 사람, 2023년 5월에 초대를 한 전 경호처 직원은 임성근 사단장도 스스로 아, 그 사람은 안다. 그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이 이모 씨, 검은 진주 이모 씨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아까 그 청와대 직원이었던 사람, 그 경호처 직원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해병이야, 다. 네. 다 해병이었어. 그리고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했어. 그렇죠. 이거는 팩트야. 네. 계좌 관리했어. 네. 그리고 이 검은 진주 이모 씨의 사무실에서, 블랙펄 인베스먼트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어. 네. 그 맞아요. 예, 파일 이름이 김건희 파일이야 네. 그냥.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관리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법정에서는 이 이모 씨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김건희 여사랑 잘 모른다. 권오수를 네. 통해서만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왜 우리 사무실에 있는지 모르겠다.
믿으세요? 그날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 그런데 파일이 혼자 생겨났나 봐요. 그래 그럴 수 생겨났나 요새는 AI 그러니까 자동 생성. 그랬을 수도 있고. ChatGPT가 만들었나 그 컴퓨터에서? 네.